UUH 뉴스 중 하나를 심층적으로 전달해드리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된 배경은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평균가는 30점 이상, 상급 종합병원 평균 점수와도 4점 이상 높은 점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흡연이나 오염된 공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병을 진단하기 위해선 폐활량 측정 등 까다롭고 어려운 폐기능 검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울산대학교병원은 폐기능 검사 시행률이 93.7%로 전체 평균 73.6%를 크게 상회하며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률은 100%에 가까운 99.3%를 기록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전문 약사가 흡입기관지 확장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치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령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위해서 해야 하는 폐기능 검사가 어려운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진단, 치료, 운동 치료까지 저희 팀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울산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객단 배출을 돕는 호흡 재활 치료와 심장호흡 전문 물리치료사가 호흡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치료를 제공해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주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호흡곤란 클리닉을 열어서 조금 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한 이제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밸브 시술에 의해서 호흡곤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 작업에 있습니다. 5년 연속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서 1등급을 기록한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핫 이슈였습니다. 5년 연속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한 울산대학교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을 웃도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